네, 흰색 차 한 대가 모퉁이를 돌아서 주차장 입구로 들어섭니다. 그런데 차 한쪽이 담벼락에 딱 부딪혀버리고 맙니다. 운전자는 차를 슬쩍 뺀 뒤에 긁힌 부분을 확인하려고 내리는데요. 그 순간 이 차가 앞으로 천천히 움직이더니 주차장 안 내리막길로 흐트러집니다. 운전자는 그런 차를 잡으려다가 바닥에 꽈당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차에서 내린 운전자가 핸드브레이크를 깜빡했던 탓이었습니다. 경사진 곳에서 그만 미끄러지고 만 건데요. 차량은 약 50m가량을 운전자 없이 홀로 내달렸습니다. 때마침 주차장에 있던 차와 부딪히고서야 멈출 수 있었습니다. 부딪힌 차량이 또 하필이면 고가의 외제차였다고 합니다. 이 차 범퍼가 부서져서 완전히 내려앉았죠. 저게 왜 저기 있어? 차 역시도 앞부분이 움푹 들어간 모습입니다. 아, 이거 슈퍼카 아니에요, 이거? 네, 일단 보험 처리하는 걸로 사고는 일단락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사고 차량 두 운전자 모두 다친 곳 없이 무사하다고 합니다. 야, 자, 다음 이어가시죠. 네, 경찰 여럿이 열린 창고 문을 향해서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바로 수상한 사람이 이곳에 있다는 집주인의 신고 때문이었는데요.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한 남성이 뒷짐을 진 채로 나옵니다. 경찰은 곧바로 이 남성의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뭔가 수상합니다. 경찰들은 남성이 나왔던 창고 안 곳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천장에 있던 수상한 구멍을 발견하고 사다리를 펼치는데요. 그곳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얼굴 곳곳에 시퍼런 멍자국이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바로 체포된 남성이요. 납치 감금한 피해 여성이었습니다. 여성은 이 창고에서 폭행과 살해 협박을 당하면서 무려 나흘 동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얼굴이며 팔까지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얼굴 멍든 거 봐. 네, 집까지 태워준다는 남성의 말에 속아서 그만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뭐 아이고. 네, 그리고 이런 짓을 한 남성은 이미 납치 감금 살해로 무려 세 차례나 옥살이를 한 전과자였습니다. 석방 뒤에 똑같은 범죄를 계속해서 저질렀고요. 이번에도 역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런 일을 벌였던 겁니다. 남성은 다시 또 이 납치 불법 감금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번엔 종신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일본으로 가보시죠. 네, 중년의 남녀가 편의점 계산대로 향합니다. 그런데 계산할 물건은 안 보이고 이 남성은 편의점 직원에게 뭐라고 따지는 것 같네요. 심지어 여성은 무릎으로 네, 계산대를 툭툭 치기까지 합니다. 자, 무슨 일인지 네, 영상 한번 보시죠. 소일이는 손에 넣은 거 같아. 나리는 담겨 봐. 소일이 불편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소일이 처음에 뭐라고 하니까? 괜찮아요. 그거 처음에 주세요. 이거? 네, 여성분이 많이 급했는지 편의점에 들어오자마자 화장실부터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늦은 시간에는 안전의 이유로 열어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직원이 이 사실을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산대까지 들어와 그렇게 바지를 훌러덩 내린 겁니다. 때마침 경찰이 들어왔고요. 신뢰하기 일보 직전 여성을 잡아챘습니다. 경찰은 두 남녀를 근처 공용 화장실로 데리고 갔고요. 다행히 화장실에서 용변을 해결했다고 합니다. 직전에 정말 다행입니다. 다음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영상 함께 보시죠. 네, 빨간색 차 한 대가 옆으로 쓱 차선을 옮깁니다. 그런데 차가 멈추기도 전에 운전석 문이 벌컥 열리네요. 차에서 내린 체격 좋은 한 남성이 뒷차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무섭게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왜. 남성은 분노에 찬 표정으로 손을 까딱거리며 뒷차 운전자에게 나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퍽퍽 내려치며 욕까지 퍼붓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남성 갑자기 휙 돌더니 36개 주행량 칩니다. 네, 전력 질주해서 자기 차로 돌아가는데요. 왜 차 흘러 뭐 막 움직이나? 경찰! 경찰을 따라붙었기 때문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뒤차 운전자를 위협한 모든 행동이 같은 차선에 있던 경찰 눈에 딱 포착된 겁니다. 남성은 달려올 때 패기는 온데간데였고 결국 경찰에게 쫓기는 시대가 된 겁니다. 아유, 쌤통입니다. 자, 마지막 픽 주인공 동물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경찰이 차가운 연못 속으로 천천히 들어갑니다. 경찰은 우거진 수초들과 갈대를 뒤지면서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내 갈대를 들추자 그곳에 시커먼 뭔가가 보이죠? 경찰이 툭툭 두드려봐도 미동도 없고 아주 조용합니다. 뭘까요?
타디찬 연못 안에서 발견된 건 바로 강아지였습니다. 8살 된 보더콜리인데요. 앞이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진 강아지였습니다. 연못에 빠졌는데 보이질 않는다. 그런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서야 갈대 속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어떻게 추웠어. 이 물 밖으로 빠져나온 강아지 지쳤는지 잔뜩 웅크려서는 움직이지 않는 모습인데요. 경찰은 강아지를 차에 옮겨서 옷을 덮어주고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강아지는 저체온증으로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천만다행으로 건강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퇴원 후에는 다시 가족품에 돌아갔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